안녕하세요. TV.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입니다. 윤동주 시인의 신앙의 표현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그의 서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윤동주 시인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시야말로 그의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있는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낭송은 김대응 시인이 합니다. 십자가. 시 윤동주 시인.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.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허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. 십자가. 시 윤동주 시인.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.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허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. 십자가. 시 윤동주 시인.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
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.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허 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. 윤동주 시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시입니다. 십자가는 윤동주 시인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